근데 상신이 형이 저 카톡 와가지고 아 이제 진짜로 뭐 저기 자기가 너무 상황이 좋았는데 꼬라 박았는데 왜 박은지 모르겠다고 한번 진짜 진정성 있게 봐달래. 그래가지고 파렵지가 어제 새벽에 딱 보고 오늘 한번 더 보고 최고의 랭커 닥터 오랑 또 한번 더 봐가지고 가능한 이제 좀 피드백도 준비해가지고 예, 왔습니다. 그래서 팔초리 오랜만에 또 챙겨왔어요. 협진님 머리가 많이 자라셨네요. 아펠리오스 머리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주변 아펠리오스 머리 해달라고 하니까 어 그거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머리라고 하더라고. 아 형 장인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저기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실력적으로 좀 향상을 실력 위해서... 실력이 누구 실력? 아 실력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커가지고 네. 다이아 이라고 좀 감안을 하고 봤을 때는. 아, 좀 불편해도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아니 봐도 봐도 이게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세게 말해도 되니까 채찍질 좀 시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기 안 그래도 저기 빠따 하나 꺼내왔거든요. 그러면 저기 화면 공유 했거든요. 보시는 분들 너무 그 싫어. 암세포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다이, 부탁드리고요. 다이아몬드이니까 좀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안 그래도 그 훈수 때문에 네.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나도 못해서 속상한데 훈수 때문에 더 미쳐버리겠죠? 아니 이제 어제 이거 형이 그 새벽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채팅창도 보는데 살살 그 긁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훈수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컸어요. 맨날 아니 진짜로 그 똑같은 닉네임 한두 명이 본인도 억울할만한데 계속 그 효자 선배끼로 살살 긁더라고요. 빡종하고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 아니 약간 이더리움 머시기라든가 저기 그 아니 닉네임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마스터 이상을 좀 바라보고 보증금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좀 하시려는 거잖아요 형님 그죠? 그렇죠. 일단 마스터부터 가야죠. 예, 일단은 요번에는 사실 이번 판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징크스 페어라고 일단 대깨 사수를 좀 하려고 했잖아요, 형님.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장인이었으면 뭐 클릭했죠? 그러니까 저의 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최고의 랭커랑 사실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요? 바로 그냥 1번을 눌렀잖아요. 좀 부끄러운데? 그렇죠. 부끄러운 플레이가 많았어요, 실제로. 자, 여기서 3번만 돌렸잖아요. 1번, 3번 네. 다 돌렸어야 돼. 2번을 남겨두고 2번이 좀 최사기 증강이니까 필드는 그쵸. 잘 짜는 거는 성공을 했어. 전쟁여도. 네. 근데 이제 왜 남의 화면을 안 보시는 거죠? 남의 화면이요? 정찰이라고 하죠. 다른 필드? 그죠. 남의 화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덱을 가는지 무슨 증강체를 먹었는지 필드를 어떻게 올렸는지 무슨 상황이죠? 내 갈 길만 가면 되잖아. 야 이 양반아! 아니 자 티어 올리고 싶다며! 욕심 있게 가고 싶은 길 그대로 그대로 그냥 지하에 사세요 그냥. 아니 이게 진짜 안 돼 이거. 아 이게 진짜로 이게 그래도 5연승까지 왔네요. 운빨 운이 조금 좋았다. 예. 요즘 조금 좀 약하긴 맞아. 하더라고요 다들 필드. 그죠 그죠. 3페어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업을 치고 확실하게 리롤을 치는 방법도 있고요. 오. 업을 쳤습니다 지금. 업만 쳤네. 이게 왜 상대 필드를 봐야 되느냐? 아니 업을 안 쳐도 이기면 이자 보면서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애매하다. 나보다 세다. 그리고 지금 3페어야 핵심 기물이에. 업 치고 롤까지 확실하게 쳐가지고 연승을 해가지고 좀 할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예, 업을 치고 롤을 치거나 아니면 업을 안 치고 40킵 50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최악의 선택이었어. 조금만 진정하시죠. 왜 이렇게 화가 있어? 이거를 좀 한 세 번, 네 번 돌려보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여기서 그러니까 졌으면 네. 최악이죠. 엎치고 졌잖아요. 돈도 말랐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 네. 엎치고 지기. 근데 이런 거를 보려면은 징크스 리롤을 칠 거나 제이스 리롤을 칠 거면 봤어야 되겠죠, 상대 필드를.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한 번도 상대방을 안 보네요. 예, 네, 한 번도 상대방을 안 졌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사실 4-1의 게임이 끝났어요. 지금 상황이 82 HP, 굉장히 높은 HP 플러스 6레벨 50원에 7렙까지 8원밖에 안 남았죠.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돈도 많고 피도 많은 판인데 4-1의 게임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 4-1에 대체 무슨 일이... 자, 한 번. 여기 스탑! 왜? 프로라면은 왜? 여기까지. 왜냐면 예? 핵심 페어가 다 풀렸고요. 덱이 지금 약하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워익의 다리까지 팔면은
50원이었겠죠. 지금 노틸러스랑 제이스가 다 풀렸는데 왜 굳이 리롤 치죠? 4코스트 한 장 찾자고? 아펠리오스? 아... 여기서 이제 가자. 여기서 게임이 갔습니다. 영원까지. 여기서 갔네. 저는 아펠이 안 나오는 망게임, 운발 망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핵심인 게 증강체 직전에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 아. 피가 일이 아니라면. 아, 이게 함식 이게 육사수 저런 거에 대가리가 깨져 가지고. 그죠? 약간 판단이 안 나는. 그죠?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증강체 중에. 여기서 선택지가 황금 티켓도 있고요. 골드 티켓도 있고. 살인술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필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 진짜 먹기 싫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걸 악을 골랐네요. 왜 드신 거죠? 판도라를? 곡궁 하나를 먹기 위해서. 아니 저 그만 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게 아니요 계속 봐야 돼요. 미천이 너무 미천이 드러나는 거 같아요. 아니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 아! 사실 빌드업은 잘했는데 4-1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한 방에 무너지지 이게 4-1에서 일단은 뭐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앞에 리성이 떠도 끝난 게임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육사수는 AD 기반이고 갱플도 평생 1성일 거니까 갱플 템보다는 그냥 무조건 방템이 좋았죠. 이 육사수가 딜을 할 수 있게끔 앞라인이 버텨줘야 되는데 앞라인이 지금 장인 이제 못 보겠습니다. 네, 이젠 저도 못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정찰과 진강 좋은 진강 선택 리롤 타이밍. 다음에 또 가능한가요? 그럼요. 성장해 오겠습니다. 지금은 좀 네. 좀 심각했고 제가 봐도 골드보다 못했고. 네 이번 주에 그러면 족보를 좀 보내드릴게요. 네. 조금 받아들이고 알겠어. 그냥 그 덱을 덱개로 안 치셔도 되니까. 네 찾아 고맙다. 아 고생했습니다 형. 다음에 또 부탁할게. 아 당연하죠 형 언제든 또. 좋됐다 이제 다음에 안 오겠는데 팔씨가 팔초리 하도 들어가지고 그죠. 어제 제가 상식형 방송에 손수 존나 하고 8차선한테 상담 받아보라고 하긴 했다고. 야 너 닉네임 뭔데? 존나 긁더라고. 강퇴시키기 애매한 수준으로 계속 긁어 진짜로. 이더리움 상장 폐지 너 니 새끼였어? 너였어? 너 어디 가서 파르치방에서 왔다고 하지 마라. 아니가 못하긴 했음 그죠? 봐봐 지금 저 새끼 말에 존나 상처받는다니까. 이제 끊임없이 무호 훈수 박잖아. 이더리움 상장 폐지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저것도 봐봐. 와 구인수 주고 앉았네. 여기 내가 이거를 우연찮게 봤는데. 친구야 여기 템에서 내가 뭘 줘야 돼? 제대로 긁혔잖아. 봐봐 저 이더리움 상장 배지 저 새끼 저거. 친구야 여기 템에서 내가 뭘 줘야 돼? 저 새끼 글룩 게 진짜 수준급이야. 저렇게 하면은 이거 뭐 게임하기 빡세긴 하지. 근데 저 새끼가 진짜 졸라 잘 긁네. 욕 하나도 안 쓰고. 슛. 이게 더 좋긴 하거든. 아씨 모르겠다. 너무 안 받쳐주긴 하는데. 화장실이야. 어우 시원하다. 바로 공화하러 가겠습니다. 빠르게. 얘 졸라 쓰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거 첼크에서도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균열이도 먹으면 8등 예약이야. 이기는 게 저는 좋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살벌하게 배치했냐. 나이스. 아 관우야! 관우야 카사디는 내버려둬! 말초로 조카라고! 이거는 못 먹고 여체 할까요? 여체 흡세. 예 이거 여체가 넘살듯? 내버려둬.
시작합니다. 뜨성이야. 뜨성 아닌가? 어. 이거 맞아? 몰라, 믿고 가자. 소라카 이성 믿고. 기원자의 소라카 이성입니다. 타곤이에요. 사. 어이, 돌아왔는데 불사딘? 어. 제대로 들어갑니다. 조준경이어가지고 니코공 제대로 들어가고 카사딘공 제대로 들어갔죠. 카사딘 지진 줄 알았네. 와, 깜짝 놀랐네. 와. 와, 진 궁 한 방에 죽은 줄. 그죠? 야, 밤수가 괜찮겠는데요? 아, 밤수가 제일 좋은 아이템이네. 밤수 왔고요. 정손도 왔어. 아니. 금색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은색도 충분히 멋지죠. 그러니까 밤수로 가고요. 소라카 불자리 하나 주고 보죠. 막 갔어? PP 거결? 어. 어, 밤수 딜 좋아. 밤수 싹 터지면서 그죠. 망선 회복구 고트일 것 같습니다. 요새 상징이면은 8레벨의 조합이 깔끔해져서 쳐 맞자 왜 되나. 청구만만 죽어도 하시면 안 돼요. 돈도 필요 없어. 사타곤이 가자. 그럼 타릭도 한 장 남거든. 가자. 오. 소라카를 우선으로 찍어야 돼서. 나이스 소라카. 나이스 일이었다. 밤사딘 4 구원. 크으, 미쳤다. 아니 전투구도 미쳤는데요. 질거 이겼어. 투구원이랑 소라카 힐 미쳐가지고. 와우. 카사딘 생강 밤수가 답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성으로 1일 나오는 거 밤수가 핵심이라고 하니까 파렵지가 또 찾았잖아. 이 카사딘 쓰레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고 파렵지는 끊임없이 했잖아. 혼자만 꿀 빨려는 게 아니고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하려고. 불에 밤수 바꾸니까 너무 센데 그죠? 아 진짜 미쳤어. 템 세팅이 그죠? 와 말 안 된다. 밤수. 밤수에 타릭 3성까지. 이거 타릭 3성에 쌍권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거는 그 누가 와도 인정해. 쌍구 때문에 이겼다고. 와 쌍구 힐 질법도 한걸 이겼네. 캐널 전사에 갑주 쓰는 게 맞겠다. 갑주도 저거니까. 물릴 일도 있고. 잠깐 더 걸렸다. 연은 없냐? 어디 갔어? 궁 돌렸고 마무리해줘. 어 이거 CC 걸리는 거 에반데? 안 걸렸으면 그냥 이겼는데. 돈 모아가지고 8레벨에 그냥 4타곤이 혹은 4불 뭐 유교세 다 괜찮지. 슬슬 좀 패가지고 맞아가지고 부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밤수 받아가지고 오 사디나 그렇지 위로 써야지. 쥬뗄 뻔했죠. 구원 받으러 가. 어. 끝났죠.
저도 대천사가 있고 최대한 짜바리를 다 죽여야 돼. 밤 터졌지. 손케이크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이 악물어라 최가 내 최악은 조금 아플 거다. 세준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카사. 어 여기다 봐서야 된대. 나이스 좋았다. 대천사 무한으로 세죠. 크산테를 힐, 크산테 살려. 투구. 나이스 좋았다. 왔다. 씨발! 아, 찼으면 이겼는데. 그냥 이길만 한데. 꽝! 까비. 아 까비. 아펠의 구인수 고학 삼성에 숨겼네. 사타곤을 빼는 건 좀 아쉽지 사실. 왜 쳐 박혀 있어 사디나. 아니 유교세고 나발이고 뭐가 안 되네 상대가. 아니 이거 아니 3등 쳐하라는데. 아니 저 도르 아니 아 까비다. 에코 찰라 그랬는데 그브라도 한입만. 아으 까비 한입만이었는데. 아 그브 찼으면 이겼는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수은이라도 줄라 했거든 그 상태. 아 할만하지. 4 괜찮아요. 모두 약자를 응원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10점이야? 근데 카사딘 좋다. 밤수 박으니까 그죠. 밤수 피버 대천사 한번 써볼까.